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벌써 세미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 자,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오늘 좀 사무실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딱 시작 신호를 아무도 안 주시네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녹화하고 계시는 거죠? 옆 사무실 톡톡톡 두드리네요. 오늘 굉장히 산만합니다, 여기가 지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옆 사무실에서 무슨 공사를 하나 봐요. 지금 벽에서 그냥 뭔가 못박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은 신청자분들이 꽤 계시는데, 다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나 봐요. 세미나장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면, 저 그냥 슬라이드만 넘기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7분. 네, 오늘 세미나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SNS 마케팅 A to Z, 예.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달 제 강의 들으신 분 계시나요? 반응 없으시네. 들으셨으면 또안 들으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강의 목표는요, 그 정책 자금 컨설팅을 알리자라는 것과 영업이죠, 영업. 저희 영업을 하는 건데, 영업을 하시다 보면, 정책자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정책자금 받는 걸 도와주는 컨설팅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이제 불법 브로커들을 만나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책자금 컨설팅하는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걸 알리고, 그걸 통해서 예비 멘티 기업을 확보하는 그걸 SNS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저희 강의 목표고요. 결론은 뭐냐면,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돈을 버는 방법을 SNS로 버는 방법을 SNS로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강의 들으신 분다 전문의원이신 거죠? 전문의원이시면 업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 사실 업체를 만나는 게 힘들지. 만나고 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으시네. 지난달은 앞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반응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분들 만나는 게 사실 힘들지만,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기만 하면 그분들은 다들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회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회사가 어떤 과제에 응모하면 되는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꾸준히 알리는 거, 그거를 만나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멘티 기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에센스를 활용해서 예비 멘티 기업을 확보하고 하는 방법이죠. 멘티 기업을 만났는데, 이 멘티 기업을 설득해서
협약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은 SNS로 못해요. 그죠? 저희가 가르치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SNS로 멘티 기업을 확보하는 데까지입니다. 예비 멘티 기업. 그리고 만나고 나서는 알아서 하셔야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강의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냐면, 다섯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SNS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SN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기 때문에,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SNS 마케팅으로 성공을 해본 기업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성공했는지를 분석해보는, 뭐 성공 사례 분석 코너 시간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넘어갈 거고요, 이거는.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순서를 프로세스별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SNS가 있죠.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플랫폼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무 전략,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무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지현님은 요번에 저기 그 자격증을 따신 26기신가요? 26기구나. 예, 26기니까 아직 못 만나실 건데 OJT 끝나면 많이 만나실 거예요. 첫 번째, SNS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일단 SNS가 뭔지 아시겠죠? SNS?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예, SNS를 정리하면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예요,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이고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특정한 관심, 예를 들면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 CEO들의 모임,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 이런 카페들이나 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SNS죠. 예. 이 SNS 잠깐 말씀드리면 SNS를 통해서 리크루팅 했으니까 기업을 이제 멘티 기업을 협약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기업들은 SNS 활동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를 협약해서 그 업체가 자금을 받는 걸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SNS 속해 있는 다른 기업들을 막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업체만 협약이 잘 돼도 다른 업체가 줄줄 따라와요. 예. 제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처음 협약했던 업체는 단톡방에서 만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서 주로 무역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우연히 제가 가입을 했어요. 우연히 소개를 받고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했죠. 가입을 내고 가입을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나갔죠. 나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업체들 카톡이 다 오는 거예요. 카톡이 연락이 와서 자기네 어떤 제품을 하는 회사인데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왔고, 그 문의에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두개 업체가 저랑 협약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SNS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블로그라는 것도 서비스도 있고요. 카페,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카페 서비스도 있고, 그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네이버의 모바일용 블로그, 그리고 다음에 모바일용 블로그가, 아까 다음에 카카오죠. 카카오의 모바일용 블로그가 브런치.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요즘 가장 강력한 SNS가 하는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이 인수하면서 굉장히 강력해진 사진 위주의 SNS,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신 카카오톡, 카카오에서 만든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SNS고요. 이런 SNS 서비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그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서비스다 보니 관계를 맺는 서비스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 등록, 친구 신청 이런 친구 등록하는 기능이 다 있고요. 그리고 소통 기능 있죠. 뭐 메신저, 그러니까 메시지 기능 있죠.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거나 이런
블로그도 뭐 일, 블로그도 저 이웃 신청할 수 있고 카페도 친구 등록할 수 있고 포스트도 팔로우 같은 거할수 있고요. 트위터도 뭐다 친구 등록할 수 있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기능과 소통 기능, 공유 기능이 있으면 다 SNS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SNS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게 SNS고요. 이런 SNS 서비스 이용한 마케팅이죠. SNS 이용한 마케팅은 SNS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은 무엇입니까? 다들 듣고 계시는 거지. 켜놓고 딴짓하고 딴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마케팅을 그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생산자가 상품이나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 네. 저희의 서비스는 뭡니까? 경영 컨설팅이죠. 예. 정책상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소비자, 멘티 기업에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체계적 활동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멘티 기업을 모집한다거나, 정책 자금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죄다 마케팅이죠. 이런 마케팅을 SNS 활용해서 한다면 SNS 마케팅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강의를, 지금 이거는 사실 전문 위원분들 위한 특화된 강의지만, 만약에 정치랑 관련된 방송을 한다면, 제가 매주 화요일날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방송의 내용이 뭡니까? 정치자금 관련된 뉴스를 알려드리고, 정치자금 받는 법을 알려드리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영상을 저장해서 유튜브에 올리죠.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가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도 SNS 서비스니까요, SNS니까요. 이런 모집이나 홍보나 광고나 강의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마케팅의 영역이고요. 이런 활동들을 SNS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SNS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재현님 말고는 안 듣고 계시나 봐요. 그럼 우리 전담위원회의 SNS 마케팅이란 SNS를 이용해서 정치자금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자금이 필요한 예비 멘티 기업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관계가 있는 것들만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만들어서 코테라의 한국기술개발협회에 다양한 사업을 알려서 협약하기 위한 요구를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SNS 마케팅이죠. 정치자금 전담위원을 위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예비 멘티 기업과의 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죠?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코테라의 다양한 사업을 알려야죠. 그죠?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약을 위한 소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를 예비 멘티 기업과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얘기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넘어갑니다. 강재님은 두 번째 듣는 거라서 다 이해하시나 보다. 자, 지금부터 SNS 마케팅 성공 사례를 분석할 건데요. 마케팅의 사례는 홍보도 있고 모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볼보트럭의 사례입니다. 볼보트럭 아시죠?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의 그 상용차 부분인 볼보트럭에서 볼보트럭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은? 볼보라는 자동차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로 볼보를 타보고 볼보라는 자동차 타보고 사고가 나봤던 경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볼보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기업 볼보가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볼보트랙의 장점인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부각하는 영상을 많이 뿌렸어요. 볼보트랙의 동영상이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만, 볼보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에서만 8,300만 번 이상 조회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인데 유튜브에서 볼보트랙 영상만 본 사람이 8,300만 명이 넘어요. 이래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볼보트럭은 되게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지도가 상승이 된 효과를 본 거죠. 우리 코테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테라 TV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월요일 날은 BJ 해피님, 화요일 날은 BJ 뭉치, 수요일 날은 BJ 공주님, 목요일 날은 BJ 빅마니님인가? 빅마니님? 예. 금요일 날 하시던 분이 지난번에 방송을 끝을 그만뒀죠. 예. 금요일 날 방송하시는 분이 지금 없네요. 안타깝게도. 혹시 주변에 방송하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코테라 TV를 운영하는 이유도, 이제 코테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정책자금 하려면 코테라를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영상 올리는 거죠. 찍어서. 그냥 찍어서 올리기 힘드니까 아프리카 TV로 방송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이 올라온 영상을 각자 운영하시는 SNS를 통해서 배포하시는 것만 해도 SNS 마케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뉴스 타입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서 연구소 인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주제별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관련된 것들 정리해가지고, 그 멘티 기업들한테 보여준다거나, 관련 기업들한테 뿌려주는 것도 SNS 마케팅입니다. 네. 직접 방송하시는 것만이 홍보는 아니에요. 다음 사례는요. KLM 네덜란드 항공이에요. 네덜란드 항공. 항공사인데요. 이 네덜란드 항공사는 SNS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응대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거는, 네덜란드 항공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있죠? 위챗이라고 하는. 웨이신이라고도 하는.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중국이 많이 쓰는 위챗에다가 네덜란드 항공 공식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24시간 실시간 응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시간은 언제인지, 수화물은 어디 있는지, 운항 노선은 어디인지를 계속 물어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채널을 이용해서, 사실 중국에서 위챗은 정말 대단한 플랫폼이에요. 위챗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게임도 할수 있죠. 결제도 할수 있죠. 다할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카카오톡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를 서로 알아야지만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코테라도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는 전화하시면 코테라의 이제 그 사무국 직원들이랑 전화 그 몇몇 위원들처럼 재능 기부 형태로 사무실에 나와 있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퇴근 시간 이후는 전화 못 받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코테라 옐로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가 뭡니까? 기업용 카카오톡 아이디 같은 거죠. 저희도 코테라 옐로 아이디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직 등록을 못했네요. 나중에 코테라 아이디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24시간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4시간이라고 해도 늘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근무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상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호텔의 일로 아이디를 많이 사용해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협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로 통해서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사례는요, 이케아라는 곳이죠, 이케아. 이케아 아시죠?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매장. 네. 예. 가구 매장이죠, 가구 매장. 예. 이케아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페이스북 계정에 쇼룸 사진을, 페이스북에 그 계정에다가 이케아의 매장에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 이름을 태그를 걸면, 전화하고 있습니다. 자신 이름을 태그를 걸면 선착순으로 그 사진 나오는 실제 제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했었대요. 아깝네요. 이때 저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태그를 통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담벼락에도 사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케아 쇼룸이 홍보가 된 거죠. 뭐냐면 그 사진 이벤트에 응모함으로써 자기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뿌려지는 거죠. 사진이. 나이 가구가 갖고 싶어 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스웨덴뿐 아니라 전 세계 인기를 끌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답니다. 코트라에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뭐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친구 등록 해놓았다가 올라오는 거 있으면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이 됩니다. 코트라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뿌리게 되면 이거는 뭐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면 거의 그 질문하신 분들을 본인의 멘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예, 그 자동차 멋있는 차가 나오네요. 바로 람보르기니죠. 예. 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분이죠. 분 아니 나쁜 놈이니까. 네. 주식 투자 전문가로 증권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인데요.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다가 자기의 고가의 웨딩 사진과 자기 청담동에 사는 고급 주택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청담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제 알린 거죠. 주변 사람한테 알리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알려졌고요. 그 인지도를 이용해서 투자 매매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19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작년 8월까지 주식 매매로만 16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 사례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사기가 성공은 아니고요. 사기를 치는데도 SNS 마케팅을 활용한 거지, 이 사람은. SNS 마케팅 자체의 성공이죠. 저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상담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면, 과제 같은 사진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 뭐예요? 나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도 계속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네. 혼자서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SNS를 활용할 건지를 선택해야겠죠. 선택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죠?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원가입 하려면 하고 나서는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친구를.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친구 맺기.
친구를 맺으려면 제가 누군지를 알려줘야죠.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도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만 친구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SNS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와 프로필 사진 잘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컨텐츠 업데이트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관련된 일에 대한 컨텐츠를 그걸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코테라 앞에 사진 찍어서 올린다던가, 한국 기술 개발 협회라고 하는 저희 사무실 오시면 이제 큰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딴 자격증 사진을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올리고,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 그 릴레이 무상 상담 있잖아요. 상담. 사실 저희 상담하는 게제 일이잖아요, 그죠?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오세요. 무료 상담 이벤트 선착순. 이번 주 선착순 뭐 무료 상담을 2개 해드리겠습니다. 두곳 해드리면 연락을 미리 받는 거죠. 한주 전에. 그래서 예약을 받고 하고 가는 거죠. 가서 상담한 사진도 올려서 올릴 수도 있고요. 오늘 만난 회사는 뭐뭐 하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해서 검토 중입니다라고 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컨텐츠 업데이트하고 이벤트 실시하고, 요거를 2번, 3, 4번에, 2, 3, 4번에 계속 반복하는 게 SNS 마케팅의 프로세스입니다.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강자님 혼자 계시네.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도 SNS거든요. SNS 방송에서 그 SNS를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통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가입을 해놓고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참여를 해야지만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죠? 이게 왜 여기가 있을까요? 다음 순서는 플랫폼별 분석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요, 블로그, 포스트, 브런치, 트위터인데요. 이건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뿌리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는 많이 아시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블로그, 브런치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요,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검색에 최적화되는 얘기는 뭐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포스트가 나오고, 카카오에서 검색하면 카카오 브런치가 나오고, 트위터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검색이 되죠. 박성일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를 최근에 시작하셨는데, 블로그에 컨텐츠를 한 20개 정도 올렸대요, 한달 동안. 그랬더니 하루에 4, 5명 꾸준히 방문하면서, 꾸준히 방문한다고 하네요. 아직 연락은 없나 봐요. 계속 방문하다가 뭔가 걸리면 연락을 하겠죠, 그죠? 블로그에도 쪽지 보내기가 있고, 연락처 넘기면 전화번호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전체 사건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검색은 네이버가 제일 많죠. 예. 어떤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죠. 예. 제가 요즘 그 정신미 카페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신미 카페에 보면은 카페 오른쪽에 보면 인기 검색어가 나와요. 예. 인기 검색어. 정신미 카페는 다음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검색된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가 보입니다. 정책자금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거죠? 어떤 분들이죠?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 정부 자금, 정부 융자, 뭐 그런 키워드 검색될 만한 컨텐츠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PC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네이버 포스트나 카카오 브런치 같은 서비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포스트나 카카오 브런치도 PC에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를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브런치, 트위터에 같이 뿌리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이 상담이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고 다니는 업체들이 저 상담사는 상담하시는 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인물 검색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본인이 나오는 관련 기사나 칼럼 같은 걸 게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프로필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감 있는 프로필 사진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조금 괜찮은 스튜디오 가서 사진 잘 찍는 것도 방법이에요. 혼자 얘기하니까 많이 졸리네요. 두 번째 플랫폼은 이제 카페와 밴드가 있습니다. 카페와 밴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밴드가 있죠. 밴드. 불동키님, 제가 하품하니까 나가버렸어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 카페와 밴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특정 키워드로 모여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 중소기업의 모임, 뭐 이런 모임, 무슨,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모바일인가 봐요. 모바일은 들락날 거리죠. 카페도 네이버 카페는 검색을 할수 있죠. 그죠? 검색어 최적화되기 때문에 카페에도 굉장히 괜찮은 플랫폼이에요. 만약에 컨텐츠 혼자 만드시기 힘드시면 카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각자 컨텐츠를 올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공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부로 서울 남부지부와 서울 북부지부가 하나를 합쳤어요. 그래서 서울지회가 되었거든요. 서울 북부지부에서는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서울지에 카페를 하나 운영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서울지에 카페를 만들어서 서울지에 지부원들, 지회원들이 많이 그냥 각자 하나씩 올려도 글이 금방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검색이 많이 될 거고. 그 검색되는 걸 통해서 많이 카페에 들어오실 거고 상담을 주고받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 올릴 수 있는 글들은 정신이 카페에 넘쳤죠. 네. 정신이 카페를 많이 활용하셔도 돼요. 네.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좋은 SNS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용자를 데리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페이스북은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한국인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국내 기업들한테 자금을 받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비 멘티 기업들의 경영자들과 관계를 맺는 용으로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특징은 3세 이상의 사용자들이 많고 비즈니스 목적의 계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검색하셔갖고 뭐 무슨 CEO, 무슨 대표 이렇게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제 페이지가 정치생 컨설턴트 나와 있고 제가 친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업 담당자가 어떻게 기업 대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하고 친구를 맺어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친구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있죠. 카카오 스토리는요, 카카오톡에서 연결된 서비스다 보니까 여성 이용자가 좀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유 이벤트 같은 게 되게 좋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료로 상담해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선착순 3명, 3개의 기업한테. 그럼 주변 주인한테 추천해주세요.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분을 창업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할수 있는 거죠.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카톡, 요즘 최근에 그 여성 관련 기업들 그런 자금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여성 관련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위원들은 이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카카오톡, 그리고 라인도 카톡 같은 거죠.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 그리고 중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위챗도 많이 쓰고 있고, 기존 지인과의 관계 관리용으로 이런 메신저형 에센스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단톡방을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 중에 기업 아는 지도사 과정,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죠. 그 교육 과정을 홍보를 하는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라도.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그 홍보글을 이 교육을 들으면 좋을 만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땄던 자격증인데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링크를 보내주고, 그분이 만약 교육을 등록할 때제 이름을 추천해서 쓰게 된다면 저한테 수당이 발생하죠. 만약 그분이 혼자가 아니라 단체였다면 단체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로 올리는 건데요. 사진과 짧은 글을 쓸수 있는 건데, 사용이 굉장히 쉬워요. 사진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사용자가 많고요. 그 사진이 많다 보니까 제품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광고용 기업 홍보 계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넘어오고 있죠. 뭔가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인스타그램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 실제 찍을 사진만 사진은 아니고요. 이미지도 사진이죠. 뭐 그래픽을 만든 이미지, 포토샵을 만든 이미지 같은 것도 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1시간 40분을 해야 하는 강의인데요. 질문도 없고,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쉽지 않네요. 벌써 마지막 실무 전략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에센스 활용할 것인지. 네, 사실 실무 전략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비 멘토가 될 만한 지인이 많다면 메신저형 에센스를 활용해도 됩니다. 지인이 많다는 거는 지인들 연락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카톡에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업 대표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카톡으로 직접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자금인데 한번 받으면 어떨까? 얼마 전에 저기 코테라 추천 과제로 나왔던 과제를 제가 저랑 상담했으나 협약하고 있지 않은 기업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결국은 협약 못했어요. 그쪽이 조건이 좀안 맞아서. 하지만 그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이랑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인이 많다면 SNS를 이용, 그 메신저형 SNS죠. 아니면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많아도 직접 컨택하셔도 됩니다. 단톡방이나 밴드나 카페를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또 핵심은 다단계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협약을 맺고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잖아요.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중에 일부를 소개비로 저는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업체를 소개시켜주면 얼마를 소개비 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 업체들을 많이 소개시켜주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걸로 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죠. 두 번째, 대부분이 지인이 없어서 이걸 교육을 들으시는 거죠, 그죠? 지인이 없다면 일단은 멘티기업 후보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깐 네이버에 제가 들어가서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혹시 이게 보이실라 모르겠다. 요게 제가 가입된 밴드인데요. 533 캠퍼스라고 해서 스타트업 문제 해결이라는 밴드입니다. 여기는 1200명 정도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스타트업 기업도 왜 망하는가, 뭐 이런 세미나 하는 것도 있고, 좀잘안 보이죠. 이런 게 올라온다거나. 뭐 투자 받는 법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그냥 가입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상 컨설팅하고 있는 박태준입니다고 명함 한 장 딱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카페나 밴드 같은 데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카페나 밴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창업 관련된 정부 자금 관련된 회사 운영에 관련된 그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더 좋고요. 하여튼 모여 있는 분들이 거기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니 거기에서 카페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은 정도로 본인 홍보를 할수 있죠. 근데 카페나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올리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하고 어떤 기업인지 알면은 어떤 필요한 과제를 갖다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바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없다면 지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관련 카페나 밴드에 가입하시는 거 좋고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신미 카페 아시죠? 정신미 카페 회원이 16,000명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정신력 카페의 정회원이니까 그분들 컨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16,000명을 저 혼자 다 먹진 않잖아요, 그죠? 거기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협회 답장을 드리고 있지만 답장 드린 분들이 지도는 알지만 내비게이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컨택하는 건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정신력 카페 같은 걸 한번 만들 수도 있죠. 정신미 카페는 다음에만 있으니까 네이버에 정신미 카페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서 만들 수 있고요. 여성 기업을 위한 걸로 만들 수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만을 위한 걸 만들 수 있고, 뭐 유통업을 위한 정신을 카페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카페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인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예. 인맥이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무자원처럼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연락할 수 있죠. 네. 협회로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정신이 카페적분이에요. 제 협회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전화 계속 오거든요. 카페에서 보고 연락했다고. 더 궁금하신 분 없나? 또 질문이, 자, 벌써 마지막 순서라서요. 예. 이제 명함이죠, 예. 이 명함 사진은 제가 카페에도 올렸고요. 제가 갈 때는 밴드에 다 올라가 있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제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보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명함을 뿌리세요. 명함만 뿌려도 연락이 옵니다. 계속 전화가 오네요. 지금 한창 일할 때가 아니라. 시간이어서 지난달 그 강의 때는 이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1시간 40분 충분히 채웠거든요. 예. 중간중간 질문도 많았고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다들 바쁘신 분인데 제가 붙들고 뭐 수다를 떠는 건 아닌 거, 이게 방송도 아닌데 그럴 수 없고 질문 좀 받고요. 이제 그 강지현님은 아직 그 OJT를 안 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OJT 가시면 무료 상담 어디까지 하냐면 무료 상담을 지도만 보여주는 거지. 지도만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뭘 받을 수 있다까지만 해주는 게 지도를, 그러니까 지도만 보여주고 혼자 갈 수 있으면 그걸 끝나는 거고요. 대부분이 그 지도를 그럼 저희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부터 협, 그러니까 지도를 보여주는 거는 무료 상담이고 내비게이션 해주는 거는 유료 상담이죠.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제 무료 상담을 가게 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코테라라는 협회를 소개를 먼저 하죠. 어떤 일을 하는 협회고 어떤 일을 해주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정책 자금은 어떤 자금이 있고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 어떤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그 기업이 혜택이 없,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주로 주고받는 거고요. 그 강지현님은 서울지에 가입하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예. 저는 그래서 딱 그 주로 이제 요즘은 좀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그냥 메일만 주고도 바로 협약까지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메일로 제가 만들어놓은 자료를 보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협회에서 하는 그 무료 리레이 무상 맞춤 컨설팅도 있어요. 무상 그 코칭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어차피 협회에서도 무료로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 상담해주는 거죠. 주로 궁금해하는 게 어떤 자금이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받을 수 있다는 지도만 보여주는 거고 가는 길은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는 길은 협약하면 가르쳐준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53분 했는데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5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그제 방송을 제 세미나 들으시고도 SNS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제 명함에 있는 연락처 아시죠? 예. 협회로 연락 주셔서 저를 한번 보러 오세요. 제가 1대1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SNS 마케팅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쉬운 건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 시작하시면 금방 합니다. 제가 그냥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니저를 불러야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낼게요. 예.